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은 그 오마이뉴스에서 산수유에 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수유 요즘에 그 구기자 차 이런 것도 마시고 있고 그래가지고 산수유 차도 한번 사볼까 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산수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수유 보시면 노란색 꽃이 그 잎도 나기 전에 피죠. 그렇죠? 그래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꽃은 제일 먼저 피고 열매는 가장 늦게 익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너무 예쁩니다. 그죠? 이 열매도 아주 그냥 빨갛게, 너무 진짜 빨간색으로, 그죠? 선홍색으로 이렇게 다 익어 있네요. 자, 봅시다. 요즘 산골과 농촌엔 까치밥이 흔하다. 그러니까 새들이 많이 먹는 그런, 그죠? 과일이죠? 과실. 주홍빛 단내를 머금은 감이 걸려있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처마에 걸린 곶감이 단내를 머금기 시작한 데도 지금이다. 그 다음에 꽃감을 깎고 남은 감 껍질도 꼬들꼬들 말라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을 풍경, 늦가을 풍경이죠. 예. 그런데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풍경이 또 있다. 이건 바로 저기 산수유 나무가 있는 이런 풍경. 야, 너무 진짜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장식으로도 되게 어울릴 것 같잖아요. 빨간색 나 너무 예쁘다, 그죠? 예. 볼까요? 지난 봄날 지리산 자락을 노랗게 물들이며 노란 왕관처럼 생긴 꽃을 피웠던 산수유 나무다. 지금은 빨간 열매와 단풍으로 산골과 마을 돌담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여기가 바로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에, 그죠? 지리산 자락에 있는, 그죠? 아이고. 야. 이걸로 술 담금도 맛있는데. 그래서 농가에서 소득을 위해 재배하는 산수유 열매 수확은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익성이 있는 열매들은 벌써 다 지금 해가지고 지금 농가가 다 이렇게 수확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자라는 산수유 열매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일부러 수확하지 않아서 지금도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걸려있다. 마당에는 또 수확한 산수유 열매를 늦가을 햇살에 말리는 풍경도 볼 수 있다. 아, 나 산수유 이런 나무 하나만 있어도, 그죠? 한 그루만 있어도, 한 가정에서 한 그루만 있어도, 그죠? 그, 겨울에, 그, 산수 차 같은 거 할 수 있는 분량을 충분히, 그죠? 할 수 있을 텐데,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아, 이거 한번 마당에 심어볼까? 어쨌든, 산수 열매는 작다. 새끼손가락의 마디 하나 정도 크기거나 그보다 조금 작다. 구기자랑 비슷한가 보다, 그죠? 색깔은 선홍빛으로 강렬하고요. 열매가 역광으로 비쳐서 빨갛게 빛나면 황홀한 느낌까지 준다. 이거는 봄에 산수유이죠. 꽃이 탁 피는 모습인데 보면 이파리가 나기도 전에 벚꽃처럼요, 그죠? 벚꽃도 그렇잖아요. 이파리가 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꽃이 피죠. 꽃도 예뻐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난 봄 노란 꽃으로 피어서 열매를 맺어서 익기까지 9개월 넘게 걸린 열매다. 굉장히 되게 오래 걸리네. 열매를 맺어서 익기까지, 그죠? 과일이 큰 사과, 배, 감이 보통 꽃에서 수확까지 7개월 남짓 걸리는데 산수유는 이보다 훨씬 더 걸린다. 그래서 어떤 과수보다도 일찍 꽃이 피고 열매는 가장 늦게 익는다. 와, 되게 뭐라 그럴까? 상징성이 있네요. 그래서 열매가 튼실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 몸에도 좋다. 어떤 게 좋은가 볼까요? 산수유는 갖가지 유기산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당뇨와 고혈압, 일단 성인병 같은 거 좋고, 관절염, 부인병, 신장 계통에도 좋고요. 좋네. 그 다음에 원기를 보충해주는 자양강장 효과도 있고요. 체질도 강화시켜주고요. 강장제. 이거 구기자랑 비슷하네. 역시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죠?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건강식품이다. 그래서 산수의 맛은 떨 꽃이다. 와, 이거 좋다. 이거 진짜 뭐라 그럴까? 새콤 떱떠름한, 그죠? 달달할 것 같은 그 모습과는 다르면서 술로 담그거나 차로 끓여서 마시면 차로 마시면 맛있겠다, 그죠? 설탕이나 꿀, 감초 같은 약재 함께 넣는다. 야, 산수유나무가 진짜 산수유나무가 조금 이렇게 수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그죠? 줄기가 옆으로 좀 자라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죠? 보니까 이거 되게 크다. 아, 이구나. 이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저거구나. 산수 열매는 나무를 흔들어서 걷어들이고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나무 아래에다가 이제 그물망 같은 걸 해놓은 다음에 이제 털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나 봐요, 그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긴 대나무로 나뭇가지를 때리며 열매를 털어냈다. 진짜, 야, 이거 완전 노동력이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흔들기도 했다.
지금은 나물로 흔들어서 열매를 터는 기계로 한다고. 야, 진짜 신기하다. 그런 것도 있네. 대추, 호두, 산수유, 매실 같은 작은 열매를 딸 때 쓰는 기계가 있네요. 그런 게 있구나. 동력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떨어진 데서 이파리가 같이 떨어진다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 그죠? 그래서 그물망에서 열매만 골라내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약재 살포기 같은 기계로 바람을 일으켜서 이파리를 날려버린 다음에 열매만 골라내서, 그죠? 이렇게 하고. 큰 나무 두세 그루에 수확 작업을 하는데도 한나절이 좋게 걸린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군요. 아주 힘드네요. 그리고 산수유의 씨앗을 빼는 작업은 기계로 한다고 하는데 적당히 말린 열매를 기계에 넣으면 과육과 씨앗을 분리시켜준다. 이런 게 있네요. 오래전에는 손으로 하나씩 발라냈다. 야, 이거 이런 거 보면 목화 옛날에 그죠? 목화 씨앗 발라 그 노예들이 손으로 하나하나씩 발랐대잖아요. 그 인력이 되게 필요한 작업이었는데. 미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목화 씨앗, 그죠? 그거, 미국에서, 목화 씨앗을 발라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기계가 생겨났으니까, 다행이네, 그죠? 긴긴 겨울밤에 온 가족이 빙 둘러앉아 손으로 발라냈다. 아, 이 또,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고 그러면, 그죠? 참, 이런, 그립네, 그죠? 산수유의 씨를 발라내는 일 하느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집도 있었다. 야, 심하네,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와, 예쁘다, 너무.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다, 그죠? 그래서 구례군 산동면이래요. 그래서 당시 산수유는 대학나무로 불렸다. 왜냐면, 이걸로 이제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다는 이야기고요. 산수유 값이 되게 좋았다고 하네요, 그죠? 지금은 좀 재미 만족도 늘어서 가격이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산수유 농업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2014년에요. 그쵸? 근데 이 산수, 그 이유는 이제 이 산수유 나무를 덕분에, 그쵸? 지금껏 그런 문화가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 고유의 삶과 문화를 만들어서 농업 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농촌 지역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탈이 많아지니까, 산수유 농업도 이제 좀 변화가 있겠죠. 그죠? 좀 약간 뭐랄까 좀 향수 어린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죠? 아련하네요. 예. 아,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정보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항상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